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오늘은 저의 미니 꽃밭이에요. 미니 꽃밭에 우리 아이들 자랑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저도 이렇게 보라색 층층이 꽃이 이렇게 있어요. 활짝 폈어요. 저희 밭, 저희 미니 꽃밭에 있는 층층이 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참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있네요. 예, 계속 이렇게 층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꽃이 피는 거라서 층층이 꽃이라고 한대요. 지금 3층까지 올라갔죠? 이 층층이 꽃이 몇 층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지금 2층, 3층 대부분 다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2층, 여기도 2층, 여기도 2층. 근데 요거 하나만 지금 3층이에요. 몇 층까지 올라가나 한번 지켜봐 주세요. 백리향이에요. 백리향이 완전히, 와, 얘는 잡초, 진짜 잡초 많은 곳에, 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를 심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백리향,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나눔도 하고요. 오셔서 달라고 하시면 뽑아드리고 하는데, 얘는 진짜 굉장히 잘 자라요. 이렇게. 완전히, 지금, 다니는 길가 쪽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엄청 풍성하죠? 또 한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네들을 자꾸 방해를 해서 제가 여기 돌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렇게 돌담 같은데 얘 심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백리향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완전히 이런 무덤 완전히 이거 동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달개비라고 해서 그냥 흙 속에 있던 아이 그냥 여기다 그냥 꽂아놨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완전히 무슨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동산을 이루었다 그래야 되나? 제가 그랬어요. 달개비 완전히 이렇게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달개비. 그랬더니 달개비 꽃이 핀다는데 이게 언제 꽃이 피는 거죠? 이게 달개비예요. 달개비. 이게 저의 국화도 있고 숫잔대도 있고 러시안 세이지도 한참 꽃이 피더니 이렇게 꽃이 다 쳤는데
얘가 또 시, 여기서 시가 생길까 싶어서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 놔뒀는데. 얘는 또 꽃이 또 피네요. 아, 나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얘는 또 꽃이 한참 피어주더니 또 다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요거 이름을 찾아서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요거 숫잔데 지금 꽃 다 피고, 그쵸? 이거, 벨가못. 이 벨가못이에요. 벨가못도 막, 그래서 이렇게 담을 잃어줬는데도 난리가 났어요. 벨가못이고, 얘는 또 이름도 모르는데, 얘도 막,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주, 이렇게. 여기는 아직, 꽃이 한 차례 폈다가 진 자리 아이들이고요. 이제 국화는 이제 필려고 준비 중이고요. 네, 얘도 장미허브인데 그냥 잘라져서 그냥 여기다 꽂아놨거든요. 이렇게 풍성해지고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꽃기린도 이렇게 꽃이 한 차례 폈었고, 제가 이걸 밟았나봐요. 밟아서야, 아이고, 끊어졌네. 다시 심어야 되겠다. 요것도 페랭이잖아요. 요 페랭이도 백리향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쳐서 백리향에 방해를 받고 못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모르겠네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살지. 그래서 이렇게 옮겨놓았답니다. 진짜 삽목 잘 되는 요 아이. 이거 겹 채송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꺾어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 아이도 어제 그 비 맞고 해서 이제 아마 여기 요 화분에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이거 채송화 큰 화분에 있는 거는 지금 토둥이네 거기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뒷뜰에다 갖다 놨거든요. 너무 애가 늘어져서 꺾어다가 지금 여기다 심었어요. 지금 여기 땅에다 안 심고 그냥 요 분에다 심었더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두 가지 컬러가 있네. 지금 한 가지만 잘라온 듯해요. 지금 핑크색만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진짜 너무 예쁘죠? 겹 채송화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어머나, 요거 초화와 한참 보고 제가 이 꽃들을 이렇게 다 잘라줬거든요. 이렇게 먼저 번에 피었던 이 줄기는 먼저 번에 꽃이 다 폈다가 진 아이예요. 그래서 다 잘라냈더니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또 피워주고 있습니다. 초화와. 제가 그랬잖아요. 초화 없으세요? 이렇게 예쁜 초화와 한번 심어보세요 했잖아요. 와, 진짜 얘들.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무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튼실한 나무가 됐어요. 이 아이도 월동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새순도 막 나오고 있고, 이것도 늦게까지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좀 뭔가 이렇게 나무가 여기가 조금 현천초? 좀 뭔가 얘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새로 유아이는, 유아이는 지금 튼실한데, 유아이도 지금 밑에 상토가 있어서 그럴까요? 한번. 근데 꽃이 피고 있는데 유아이 건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토동인에서 데려다가 심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서 다시 여기다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는 또 뿌리를 여기 상토가 있어서 제가 여기 팠는데 이렇게 다시 묻어주고. 얘가 지금 뭔가 수상하죠? 잎이 꽃은 피고 있는데
뭔가 엄마가 뭔가 이 모주가 이 아이도 괜찮은데 요것도 지금 세 그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조금 현차는데 얘 지금 왜 그럴까요? 병이 나는 걸까요? 여기 또 새수는 또 나오고 있어요. 밑에 조금 더 지켜보고 안 그러면 또 다시 심어야 되겠네요. 여기 토종일에서 가져온 아이들 세 개가 있었는데 여기 녹았어요. 이렇게 녹았어. 이렇게 녹았어. 그 이제 요거 지금 요거는 살았나 봐요. 요거는 살아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있으니까 요건 그냥 놔두고 여기 지금 세 개를 심었는데 애들이 다 죽고 저렇게 돼서 저쪽으로 옮겨줬더니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처와 진짜 가을에 또 가을에 또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예쁜 초아와. 구절초, 핑크색 아마 구절초인 듯 합니다. 은남국화입니다. 은남국화. 이렇게 이쁜 은남국화. 여기에 이렇게 튀어났는데요. 여기서 내년에 이제 소복하게 크겠죠?